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2번 패턴 주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과 같이 12번을 스트로크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박의 중간 비트와 네 번째 박의 중간 비트가 업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세 번은 다운, 다운, 다운이 되겠죠. 두 번째 박, 다운, 업, 다운. 세 번째 박, 다운, 다운, 다운. 네 번째 박, 다운, 업,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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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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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꼭 박자를 세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자를 안 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주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이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박을 세번다안 치고 두 번째 박을 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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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으로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 개씩 구분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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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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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박자를 세시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메트로놈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실 때는 속도를 좀 낮춰서 약간 느리게 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해지신 다음에 빨리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원곡의 템포를 처음부터 연습할 경우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따라가기에 급급하니까 박자도 안 맞고 연주도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원곡 속도대로 연습하기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느린 속도로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차츰 속도를 올려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반배입니다. 순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섯 번째 마디. 이제 돌아와야 되는 도돌이표가 있죠. 12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도돌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절을 쭉 가다가 11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번째 마디죠. 다시 쭉 가시다가 25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요. 세뇨가 있는 14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죠.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19번째 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26번째 마디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안에 반복 기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보이듯이 여러 가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색을 꼭 칠해 놓으시고요. 연주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하시면 순서 때문에 실수하실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연주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가 끝나는 네 번째 마디를 보실까요? 세 번째 박자에서 2분음표로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 21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G 코드를 둘, 둘, 셋까지 치시고, 셋에서 길게 2분음표를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 마지막 26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D7 코드의 첫 박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박이죠, 마디에서는. 느림표가 있기 때문에 정박자로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 둘, 셋 부분을 조금 느리게 박자를 세시고, 넷, 둘, 셋부터는 정상적인 속도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음표 앞에 주름살 모양 같은 게 있으면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노래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연주를 해보시고 노래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가진 속도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